톡톡톡톡톡톡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동민 여러분! 땡큐! 아! 지금 계속 찍고 있는 거 이거? 아니 그게 아니거든! 충격의 가해 경기도의 태평 성대를 꿈꾸는 방송, 경기도의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태평 꿀성대 박원사입니다. 밤의 오사 축구다. 네, 첫 번째 순서는요, 이규 이슈 시간입니다. 이규 이슈 시간이 지난번에 계속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네. 우리 그토록 그리웠던 이영현 팀장님이 또 출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앞전 8화에서 네. 심폐소생술 배워봤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유익한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서 네. 한 번 더 모셔봤어요. 근데 지난번 실컷 했는데 또 뭐 할 게 남았어요? 남았습니다. 아, 한번 모셔볼까요? 기대가 되는군요. 네. 네. 자, 이영현 팀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뭘 또 갖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뭐, 네. 이영현 팀장님. 네. 아, 지난주에 막 급하게 또 우리 날방송이다 보니까 또 이규 주무관 또 살리고 가셨잖아요. 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방송 시간 때문에 다 못하고 또 가셨었어요. 네,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뭔가 또 준비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우선 네. 박어사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뭐 이런 거 다. 아니, 근데 저 공무원이라 이거 받으면 또 구속되는데. 아 이거 근데 이거 뭐 몰래카메라 아니야? 이거 아니 오늘 넥타이를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주고 이 자리에서 잘라내려고. 아 이거 아니 이거 대박. 아니 이거 우리 딸 생일 때도 이거 안 했던 건데. 아니 참 아유 고맙습니다 일단. 아니 저번 화 때 보니까요 얼굴에 비해 넥타이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빅사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이거 하면 저 한번 해보세요. 난감하네. 한번 바로 하고 아니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라이브니까 네. 일단 그래서 일단 한번 차고 올게요.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니 피디님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 선물은 이게 끝이 아니죠. 아, 박스를 자세히 보셨나요? 아 이거 빨간 거? 네. 아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자동심장 충격기라는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는 기계입니다. 아 지난주에 네. 심폐소생을 했고 그러니까 제제동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이거는 언제 쓰는 거예요? 얘도 심폐소생술 때와 마찬가지로 심장이 멈췄을 때 심정지 상황에서 네.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럼 이거 한번 배워볼까요? 아, 좋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 바로 사용법을 배우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큰 이게 투명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빨간색 그쵸. 파우치 있네요. 이게 제조 회사별로 케이스가 다를 수도 있고요. 아. 내부 모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신교육연구소에서 만든 거예요? 네, 한신교육연구소 교육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인데요. PPL 받으셨네 또! 에? 아, 이 정도는 해주자! 아, 그거 거기서 준 거죠? 아, 이거 받았잖아. 아, 네. 이 정도는 해주자. 네. 네. 이게 바로 기계의 본체예요. 몸통과 패드로 아니,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요. 엄청 작네요, 이거. 맞습니다. 거의 그 집에 있는 모뎀 크기인데. 모뎀이요? 예, 그 왜? 모뎀? 아, 다시 안 나. 아. 사용법을 배워보려면 붙여야 되나요, 몸에? 붙여? 아, 그러니까, 붙여봐요. 아니, 붙이는데. 네. 자. 왜 이렇게 당황하셨어요? 아니, 이게 네. 지금. 아니, 우리 네. 마이클 아까 있던데, 마이클 어디 있어요, 마이클? 우리 마이클. 마이클아, 하이. 하이. 뭐 우리 마이클 오랜만에 또 만났는데, 오늘도 자는 건가요? 근데 표정이 좀 궁금하더라고, 예전에 보니까. 아, 네. 심정지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마이크를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 자, 해 주시죠. 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법이 아주 간단해요. 네. 근데 몇 가지 지켜주실 수칙이 어허. 있습니다. 제세동이 실시되거나 분석 중일 때는 절대 환자에게 닿아있으면 안 돼요. 그 외에 충전 중, 전기 에너지를 모으는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기계다 보니까 켜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전원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그렇죠. 바로 사용해볼까요? 다 했는데 전원 안 키면 아무 소용 없잖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전원을 꼭 키시길 바라면서. 그렇죠. 전원 안 키면 사용이 안 되죠. 그렇네. 그렇죠. 아 근데 또 사용되는 줄 알고 네. 막 할 수도 있어요. 집중합시다. 네. 네. 그럼 사용해볼게요. 네. 몸통과 구성품인데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패드가 이런 식으로 몸의 앞면에 두 개를 붙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림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림과 똑같이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림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실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표기는 네. 그러면 기계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네, 기계마다 표시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네. 뭐 오른쪽 위, 왼쪽 옆구리라고만 간단하게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그림과 똑같은 위치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대신 8살 미만의 소아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좀 다르구나. 몸통 한가운데 붙이네요? 그쵸. 체구가 작다 보니까 양쪽에 붙이면 패드가 겹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에는 가슴 정 가운데에 하나, 그리고 등 정 가운데에 한 장. 그래서 네. 심정지 환자를 만났고 네. 주변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바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사용해볼까요? 네. 아, 네. 근데 실제로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체험을 해보세요. 저기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마이크에 수고가 많으니까 네. 일단은 네. 우리 이기준 의원님께서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는 거로 내가 파라떼 한번 해봤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그게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나는 뒤에도 계속 해야 되잖아. 아니 이번 순간이 어차피 끝나고 할 아니, 건데 아니 뭘 잠깐만 해봐. 괜찮아요. 벗겨야 돼? 이게 피부에 닿는 거를 피부에 닿는 건데요. 아니 저는 보고 싶지 않아서요. 아니요. 주무관님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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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안 나. 아.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클이 또 수고를 해주실 시간인데요. 네. 자, 한번 직접 이규준 의원님이 한번 사용해 보시죠. 네. 설명 들은 대로 1번을 꾹 누르면 되죠. 맞습니다. 네. 저는 가슴 압박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을게요. 아, 이게 가슴 압박. 네. 아, 실제로는 깊고 빠르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커넥터를 AED 본체 앞면에 연결하십시오. 오.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붙이고 그림대로 맞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대로 있어요. 이 뼈 바로 아래쪽에 붙여 주셔야 돼요. 쇄골뼈 네. 아래 부분에 붙이는 네. 거고요. 왼쪽 옆구리에 먼저 환자 가슴에 이 방향대로 커넥터를 연결하십시오. 붙여 주신 후에 커넥터를 커넥터를 연결해 주세요. 분석 중입니다. 분석 중 이때는 가슴 압박하던 사람도 모두 물러나세요. 떨어져 계셔야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했다가 아 이러면서 이렇게 딱 닿으면 어떻게 해 자기가? 충격이 필요합니다. 심정지 환자는 아까 아니 그럼 사라는 거다. 아니 그쵸? 그럼 사라는 거예요. 충전 중이래요. 바로 또 가슴 압박을 시행하다가 환자로부터 떨어지십시오. 시행 전에 모두 물러나세요. 한 번 더 외쳐주시고 3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졌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기계는 말 그대로 자동 심장 충격기예요. 네. 자동으로 분석을 해줘서 2분에 한 번 다시 재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이때 만약에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다면은 만약에 심장 충격을 주지 않을 거고요. 네. 변화가 없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진행하고 가슴 압박을 진행하면서 전기 충격을 주시면 돼요. 자, 안전한 경기도를 꿈꿉니다. 네. 오늘 너무 정신없으시죠? 땀나요. 원래 날 방송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다음에도 또 나와주실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거 말고 있으신지? 혹시 도움분들께 네. 좀 알았으면 하는 것들 전해주실 것들 네. 또 있나요 혹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참 많습니다. 근데 미리 오픈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맛보기로 불러주시면 맛보기로 이거 고정으로 앉겠다 인형의 분장대 멋있네요. 아이 매력 있으시네. 불러주시면 그때 네.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아 다시 안 나. 아 네 지금까지 한신교육연구소 교육팀장 이영연 팀장이었습니다. 자 이규 씨 네. 또 한번 할까요? 네. 나왔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규 씨 이규 이슈. 이번 시간은요 유시마루의 보도뉴스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제 옆자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유시마루님 나와 계십니다. 발음이 꼬였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많이 준비해 오셨죠? 많이 준비했죠. 네네. 아니 그 일 안 하시고 요즘에 이거 맞들리셔갖고
요거 그 순위를 계속 정하고 계신다면 그 주변 그 동료들의 진언이 있습니다. 아, 그럼 주변 동료들도 일하는 걸 저를 보고 예의 주셔야죠. 먼저 5위 소개할까요? 네, 5위. 네. 그 수원 광교 주민들의 수건인 그 경기도 신청사가 네. 그 21.5%의 공정률을 보여서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네. 소식입니다. 네. 지상 22층으로 짓는데요. 네. 현재 4층까지 지어졌다고 합니다. 2020년 말 그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층짜리인데 네. 2020년이면 내년인데요. 2020년 말.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아, 말이니까. 네, 이제 초니까. 초니까 1년 뭐, 반 정도 1년 남았다. 반 정도 남았죠. 아, 예. 자, 다음은요. 오랜만에 네. 미세먼지 소식 집어넣으셨어요? 네, 미세먼지. 이제 5월이면은 미세먼지가 이제 조금 한풀 꺾이고 오존이 네. 이제 따가운 햇살. 네. 그래서 오존이 이제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미세먼지가 뭐 심하다, 나쁘다 이런 얘기보다는 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공기청정기를 진짜 실험을 해봤어요. 네. 뭐 이거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쭉 해봤는데, 근데 실내에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은 81.7% 이게 실내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답니다. 아하. 아, 많아요. 네. 근데 이게 큰 거를 쓸수록 더 잘 된대요. 오. 근데 너무 커도 이게 효과가 별로 없고 딱 1.5배 정도. 아.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공기청정기에 그 용량이 있대요. 할 수 있는 그 평수. 네. 뭐 그건데 한 1.5배 그 정도 하면은 확실히 제거가 많이 된다. 아니 뭐 결국 뭐 비싼 거를 사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뭐 비싼 거보다는 뭐 좋은 거, 좀 큰 거. 네. 네. 다음 뉴스는 경기도 지식 관련 뉴스네요. 자, 지식이 뭔가요? 네, 지식은 그 경기도의 지하고 네. 그 영어로 지죠 알파벳. 네, 그하고 seek. 찾다 뭐 이런 그 합성어입니다. 지식. 그죠. 지하. 네, 지하고 seek. 예, seek. 네, seek. seek. 네. 그래서 지식. 네. 지식.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욕같이 들리네. 그래서 이 보도 자료 내용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네. 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아, 근데 업무 협약이요. 네, 내용은 경기도가 오픈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도는 그 사이트를 구축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경기도가 예전에도 이 군부대 장병들 교육을 위해서 이런 플랫폼 API 플랫폼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가 보면은 이 지식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아 이게 그 쉘 코너 쉘... 속의 코너 네. 그 코너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식 탐구 코너. 네.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미국인 미국 작가가 쓴 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참 유명한 네. 동화죠. 네. 근데 그 얘기를 왜 갑자기? 이게 번역을 누가 했는지 아시나요? 번역이요?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번역을. 그 한국어로 번역을 네. 네. 그 이재명 그 명지대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허. 자 너무. 그 이재명 그 명지대 교수님. 사람들은 당황하면. 허. 입을 크게 벌린다 두둥. 자 다음은요. 경기도가 저 김포, 파주 등 경기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그 저기 정부에 건의했다. 수도권에서 아 그렇죠. 8개 시군 수도권에서 제외해요? 네. 어 이게 말이 됩니까? 뭐 말 되니까 나왔겠죠. 아 예. 예. 네. 무슨 내용이죠 이게? 네. 그 언뜻 보면은 오. 경기도나 서울에서 뭐 이 지역을 빼달라 뭐 네. 이런 내용 같기도 한데. 어 아니구나. 네. 네네. 근데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낙후된 지역 개발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달라 뭐 이런 아, 내용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1위 대망의 1위는요? 네 대망의 1위는 일본 관광객 유치인데요. 네. 이게 골든 위크라고 아세요? 골든 위크. 네. 어 그게 뭐죠? 모르세요? 네. 질문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하나도 공부를 안 하셨구나. 아 골든 위크가 뭐죠? 골든 위크는 황금 연휴, 뭐 황금 주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고요. 네. 예, 예. 이게 일본의 황금 연휴, 네. 골든 위크를 맞이해서 뭐 경기 관광공사가 뭐 경기도가 열심히 이게 유치를 위한 전략을 짠다. 뭐 아, 관광 상품을 만들고 그렇죠. 뭐 이런 겁니다. 네네. 근데 일본에 이제 좀 재밌는 게 일본이 아키토 일왕이 퇴위하고 어허. 그 아들인 나루토
나루히토 왕세자가 그 5월 1일 왕세자로 즉위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일본도 황금연휴라고 그래도 쉬는 사람도 있고 못 쉬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쉬나 봐요. 자, 지금까지 유시마로의 보드뉴스 베스트 5의 유시마로 유진상 중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9화 태평 꿀성대를 시청하셨습니다. 이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상 실패를 해볼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곧 경험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기회를 갖는다는 거는요, 성공만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그 소중한 진실을 깨닫고 더 크고 더 다양한 성공으로 만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 제9화 경기도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태평 꿀성대의 박어사였습니다.